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작년에 콘텐츠 관련 수출이 14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좀 부침에 있는 콘텐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이제 발표를 보니까 콘텐츠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 사실 작년에 콘텐츠가 정말 좋기는 네네. 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콘텐츠 산업에 대한 조사 발표. 사실상 이 부분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우리 증권시장 내 던지는 시사점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액이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 여기 이제 그 증가율 자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 총 수출액, 우리나라 수출 규모 상당히 큽니다. 수출, 총 수출액의 증가율이 5.5%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면, 컨텐츠 산업에 대한 컨텐츠 수출액은 16.3%, 거의 3배에 달하는 그런 컨텐츠의 어떤 그 수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문제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출 산업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 경기 좋습니다. 여기서 모멘텀이 과연 발휘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보다는 특히나 수출 다른 업종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었던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주식시장 내 상당 부분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컨텐츠 산업 수출액이 계속해서 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2015년 대비해서 무려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넘는 두 배 한 일곱 한 2점 한 4배 정도 되죠. 56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증가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속적인 컨텐츠와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성장 산업군에 넣어놓고. 우리가 주식 전략을 마련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콘텐츠 산업 하면 출판 산업 있고 대다수 만화라는 것이 있고요. 게임 산업도 콘텐츠에 포함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플랫폼 하드웨어가 있다라면 이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콘텐츠라고 하고 있다라는 점. 콘텐츠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성장성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콘텐츠 내에서도 뭐 게임도 언급해 주셨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흔히 생각하면 뭐 오징어 게임 계속 뭐 드라마나 영화가 잘 됐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활발했나요? 예,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 다양한 콘텐츠 한 11개 정도의 콘텐츠 산업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무엇일까? 성장률 먼저 이제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영화 쪽에서 조금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만화 그리고 게임 쪽 역시 2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게임 산업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만화 산업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출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출액 규모로 봤을 때는 어떨까? 따져보게 된다면 전체 120억 달러의 수출 중에 82억 달러가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3분의 2 부분을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여기에 캐릭터 산업도 눈여겨보시고요. 특히나 음악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대면보다는 온라인에 대한 콘텐츠가 상당히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디지털 유통 기반, 즉 말씀을 드리면 출판이나 게임이나 만화가 이쪽에 많이 좀 포함이 될 것 같고 대면 콘텐츠라 하면 OTT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화는 대다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게 되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있게 되는 물론 디지털 공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면 콘텐츠와 관련된 유통은 감소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코로나 상황이 지금 현재 콘텐츠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이면 게임 관련주는 게임은
그 규모도 크고 성장률도 큰 네. 산업이어서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OTT 플랫폼과 같은 플랫폼 업체도 함께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업체는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면 저희가 좋을까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콘텐츠 산업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콘텐츠 제작을 하는 업종 그리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종, 소위 말하는 콘텐츠 제작하는 업종은 소프트웨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유통은 인프라 하드웨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콘텐츠 제작 그리고 유통 각각을 좀 나누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OTT 뭐 다들 알고 계시죠? OTT는 이제 그 VOD 방식으로 콘텐츠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주요 기업들 스튜디오 드래곤이랄지 아니면 J콘텐트리랄지 CJENM이랄지 아니면 초록뱀이랄지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조금 좀 콘텐츠 인프라 하드웨어 쪽과 콘텐츠 제작 쪽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OTT, 인프라 하드웨어, 콘텐츠 인프라 하드웨어다라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좀 넷플릭스나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정점 통과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 조금은 좀 이제 좀 레드오션 쪽으로 빠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반면에 그 콘텐츠 제작 이쪽 쪽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OT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레드오션으로 이미 변하고 있고 하지만 콘텐츠 제작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오징어 게임도 네. 있고 그다음에 지옥도 상당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이었죠. 특정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과연 장기화가 될 수 있을까? 이 장기화는 어쩌면 상당 부분 일회성 인기에 그치게 되는 장기화는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랄지 움직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변동성을 우리가 염두해야만 할 텐데 이 변동성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로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나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섣부른 자신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이나 유통하는 쪽이나 지금 어차피 수익 구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점들도 함께 짚어주셨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관련 종목에서 콘텐츠 관련 종목도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K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웹툰 서비스 전문업체로 다양한 콘텐츠 지식재산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후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다른 특색을 가진 3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앞세워서 해외시장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영화 투자 배급 계열사인 키다리 ENT를 합병하면서 콘텐츠 제작 기능을 내재화했습니다. 올 한 해 다양한 영화 개봉도 앞두고 있는데요. 부가 판권 유통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원소스 멀티유스와 트랜스 미디어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로부터 476억 원의 투자 유치를 공시했는데요. 틱톡과 협업을 통해 앞으로 동남아와 인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외형 성장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2016년에 설립돼서 2018년에 코스닥에 상장됐는데요. CG와 VFX 기술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공연 등 온 오프라인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승리호, 뮬란, 마녀 등의 국내외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콘텐츠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확장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는 데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요. 조인트 벤처를 비롯한 많은 자회사들의 원천 IP를 활용해 크로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종합 콘텐츠 제작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는 대주주가 컴투스인데요. 컴투스의 AI 기술을 적용한 VR과 AR 등의 콘텐츠를 통한 메타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고요. 실제로 컴투스 그룹이 구축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에 위직 스튜디오의 기술이 상당 부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예전에는 컴투스 그룹의 게임 개발에 있어서는 후공정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선공정 단계부터 기술이 접목되는 만큼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뉴입니다. 뉴는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을 주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스튜디오 앤 뉴를 통해서 디즈니 플러스와 앞으로 5년간 장기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는데요. 당장 오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인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 공개됩니다. 후발주자인 디즈니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한국 콘텐츠인 만큼 과연 넷플릭스로 쏠린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자, 그리고 뉴는 올 한 해 영화를 6개나 공개를 하면서 매출 성장과 마진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공개한 영화 특송은 40개가 넘는 국가에 선판매되는 등 흥행 몰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 중흥기에 돌입한 뉴는 앞으로 NFT와 롯데홈쇼핑과의 메타휴먼으로도 비즈니스 성장성이 부각되고요. 올 한 해 영업이 흑자 전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의 성과도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K-콘텐츠 관련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와 함께 콘텐츠 관련도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OTT 산업 이야기를 했을 때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최근에 그게 또 넷플릭스 주가로도 반영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이 산업은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예, 앞서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콘텐츠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하드웨어 쪽이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넷플릭스의 주가 향방을 좀 생각, 주가 트렌드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OTT 산업, 그 소위 말하는 구독자 수의 증감에 따라서 이미 이제 그 피크아웃을 쳤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평가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상 지금 짙게 깔리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애플 컴퓨터의 주가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나 테슬라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중장기 트렌드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지난 11월, 12월 꼭지점을 찍은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전환에 대한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그런 양상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0월, 11월 이후에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의 늪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나 어제 5% 정도 이제 그 추가적인 하락을 했죠. 지난주, 지난 5일 동안의 수익률 따져보게 된다면 한 30% 정도. 지금 이 5일 수익률,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26%는 어제, 지난밤 하락분을 제거한 부분이 돼서 다소간 좀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5일 동안의 수익률 30%, 마이너스 30%가 넘었다. 어제까지, 어제 5% 하락까지 생각을 해보면 한 33%, 34%. 한 달간의 수익률은 약 40%, 그리고 지난 과거 그 세 달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 주가가 쉽사리 상승 전환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OTT 산업은 분명히 산업에 대한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점.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미 OTT 산업, 애플 TV도 그렇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드립했다라는 것. 그 이야기는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블루오션 산업에서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참여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레드오션 산업으로 변화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좀 OTT 산업에 대한 평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콘텐츠 유통 쪽보다는 제작 쪽을 조금 더 선호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제작 업체의 가장 큰 불안감은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할 때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좀 나눠서 다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OTT 플랫폼 하드웨어 쪽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비대면,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IT 가전이나 스마트 기기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이 점차 고도화가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너무나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인해서 레드오션으로 변해가는 그런 상황.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그런 산업, 소위 말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업의 불안정성, 하지만 일단 한 방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모멘텀이 극도로 달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게 뭐 BTS도 마찬가지, 오징어 게임 것도 그렇고요, 지옥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다가 문제는 일회성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가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어떤 것들이 성공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좀 종목을 선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저는 그 고성장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정적인 지속성장의 산업으로 넣어두시고 콘텐츠 모멘텀을 추구하시다 보다는 오히려 OTT를 비롯한 플랫폼 산업 쪽에서 안정성장 쪽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당분간은 좀 선호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좀 조심한 어떤 그 투자 의견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과 관련을 해서 OTT 산업과 제작업체 나눠봤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